평소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직장인 오모 씨는 최근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은 오 씨는 결막결석 진단을 받았죠.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결막결석, 어떤 병일까요? 결막결석은 눈꺼풀 안쪽과 안구의 흰 부분을 덮고 있는 결막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돌처럼 보이는 물질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결막에서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점액이 분비되는데 결막염이 있거나 안구건조증 등 안구 표면에 염증이 있으면 점액성분이나 결막에서 탈락한 상피세포가 굳어 결석이 생기죠. 결막결석은 주로 노인층에서 발생하는데 노화로 인해 눈 안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 염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결막결석의 경우 생활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렌즈 착용과 화장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장시간 착용한 렌즈가 안구 표면에 붙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안구의 수분을 흡수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죠. 또 눈화장을 과도하게 할 경우 화장품 찌꺼기가 안구 표면에 떠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컨택트 렌즈 아니면 눈화장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고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염증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노화도 대표적인 안구 표면 염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결석이 있다고 무조건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결석이 결막을 뚫고 나와 각막을 자극할 때는 없애야 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며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경우 비비는 등 눈에 자극을 주면 각막에 상처를 입혀 2차 감염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눈을 건드리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갇혀있는 구조의 결석이면 결막을 마취시키고 가는 바늘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결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막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가 적당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장기간 렌즈를 착용하거나 렌즈를 낀 채 잠을 자지 않도록 하고 화장을 하는 경우 눈 주변에 화장품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지워야 하죠.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 같은 것을 이용해서 눈꺼풀 주변에 굳어있는 지방 물질을 좀 녹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주변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주 닦아주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